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술의 3단원 조형의 세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조형 원리 있잖아요. 조형 원리. 조형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형 원리라고 하는 건 뭐랄까 그림을 표현할 때 거기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조형 원리라고 해요. 되게 쉽게. 조각도. 아우. 서저도. 아우.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는 20쪽 보시면 되는데요. 20쪽, 21쪽 보시면 되는데 뭐 되게 흔한 얘기야. 뭐 강조. 강조 어떤 걸까요? 강조. 개가 두드러지게. 맞아요. 강조. 오버커싱. 아우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강조? 동세 어떤 거야? 동세. 움직임이. 네. 막 움직임이 드러나는 거죠. 동세. 또 반복. 이거 쉽죠? 반복. 똑같은 거 여기 땡땡이 문이 오고. 맞아요. 맞아. 땡땡이가 뭡니까? 뭐라 하지? 동글. 도트는 영어고 땡땡이 일본어고. 아, 땡땡이 일본어예요? 그게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텐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 정말요?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자, 그리고 통일 뭘까요? 통일. 똑같이. 예, 막 반티. 또 반티. 우리 반 애들은 반티 입고 딱 써가지고 사진 찍으면 통일이죠, 그죠? 네. 통일. 반복도 될 수 있겠는데요? 반복도 비슷하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조형 원리가 비슷한 말인데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율동 뭘까요? 율동. 규칙적으로 율동 아, 맞 규칙적인 움직임 막 아 역시 규칙적인 움직임이 율동이에요. 근데 예 이게 뭔가 근데 그게 커지거나 작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지각생 왔어요. 네 저, 아 죄송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하세요. 화면 보고 화면 보시고 인사해 주세요. 늦어서 미안해요. 아 저기 보 저기 보 미안해요. 네 어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는 설명 안 돼 있는데 비례라는 거 있거든요. 비례 비례 어떤 게 있을까요? 비례 뭐 우리 인물화 그릴 때 얼굴에 두등신 할 때 그런 식으로 등신을 나눠 가지고 아, 얼굴하는 거 비례 뭐 이런 등신을 나누는 거군요. 아 그럼 어머 갑자기 뭐가 생각났다. 자 대칭은 뭘까요? 대칭. 대칭. 그거 이제 데카크만이 맞아요. 딱 접어갖고 이렇게 망한 거가 탁 떠오르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막 이게 여기 앞에서 나일라 선생님에서 우리 눈을 딱 찍으면 그 대칭. 아. 대칭 똑같이. 안 될 거 그런 느낌이고 똑같고 싶지 않아. 변화 어떤 거냐면 변화 같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로 계속 가고 있다가 갑자기 세모로 확 바뀌었어요. 변화. 와 그런 그림책들 그 많은데. 네 그죠. 균형 이런 건 쉬울 것 같아. 균형.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좌우가 약간 좀 이렇게 무게 중심 비슷해 보이거나 시속.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렸는데 한쪽은 엄청 크고 한쪽은 작으면 이건 균형이 아니겠죠. 그렇죠. 균형이 아니겠죠. 조화 있는데 조화 이렇게 우리가 다섯 명이서 사진을 딱 찍으면 조화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조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조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 조화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그 색연필하고 네. 이제 A4 용지를 놔뒀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그리긴 너무 크니까 반을 나눠서 두 개를 할 거예요. 두 개를. 그리고 여기다 완전 그림을 그리면 너무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발로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라 그건 안 되고 도형으로 할 거예요. 도형. 도형이 좀 낫죠. 네. 도형이 좀 낫죠. 네. 저기 선점 할게요. 선점. 저는 뭐랑 뭐랑 하겠습니다. 저는 남는 거 하겠습니다. 역시. 아니에요. 저는 강조와 반복을 해요. 네. 강조 반복을 써줘요. 강조 반복. 자, 하셨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선생님 선택권 초이스를 드리겠습니다. 율동. 율동. 그다음에 대조. 율동 대조. 아마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뭐 보실래요? 저는 대칭. 대칭. 어? 쉬운 건데? 또. 대칭과. 똑같은 거 하셔도 돼요. 뭐. 대칭과 반복. 대칭과 반복. 일단 뭐 할까? 저는 강조하고 아 점증점이를 안 했네요. 점증은 점차 커지고 점차 달라지고 이런 걸 점증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강조하고 점증을 하겠습니다. 점증정이 그거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빨려드는 거예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뭐지? 그런 거. 블랙홀 같은 거. 네. 그 우리 시각이 착각하는 거. 네. 거구나. 낚시. 착시한 낚시. 맞아요. 그런 것도 약간. 네. 맞아요. 선생님도 그냥 편하신 걸로 고르시면 돼요. 아마 겹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변화와 균형. 변화와 균형.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어떻게 그냥. 자, 도형. 도형으로 그리는 거니까 그렇게 막 도형? 아마 학생들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이네요. 새로 오신 선생님 거는 집중적으로 네, 여기다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안 되고 딱 여기서 그릴 거예요. 알았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이 떨어지네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내가 뭐 한다 했지? 강조하고 점점점이.
가급적이면 색칠도 좀 해주세요. 네. 왜? 저는 애들한테 색칠 막 하라고 해놓고 제가 색칠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 우리가 애들 어렸을 때 보면은 색칠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그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색칠이 뭐야? 공부가 되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색칠 놀이 이렇게 말 하나만 바꿨는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땡땡이 되게 죄송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때 나이 때는 색칠하는 게 진짜 뇌 공부가 되니까 색칠 그렇죠. 근데 물론 뇌 공부가 되지만 그걸 공부라고 인식을 하고 하는 것보다 놀이라고 인식을 하면 아이들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청소를 벌로 하지 말아라. 아, 청소 벌로 하면 안 돼요. 네. 독서 이런 거. 자, 우리 반은 청소는 즐겁게, 독서도 즐겁게. 절대 우리 반 안 할 거예요. 안 할, 독서 안 합니까? 아니, 책, 아니, 또 청소를요. 청소? 우리 반은 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해요. 아, 맞다. 아이들이? 아, 네. 아니, 그래, 청소기 사주셨잖아요. 아, 맞아, 맞아. 좋은 거 청소기가 자기 자리 이제 소독 정도. 그 정도면, 네, 그렇죠. 그 정도면 해야죠. 이게 저번에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뭘 활동을 하면서 하면은 토크쇼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아, 꽉 채울 필요는 없대요. 네, 꽉 채울 필요는 없어요. 오, 근데 나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못한다는. 저도요. 지금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변화 너무 재밌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아, 저 약간 수학과도 관련이 있고. 어머, 나 수학 진짜 수학의 얘기 그 얘기 있잖아. 컨닝도 좀 하고. 아, 나 오늘 주제가 바뀌고 있어요. 하다 보니 이 제목을 바꾸고. 어떤 담임선생님이 아 그런가 맞아 우리 반애들은 이미 알고 있어 우리 선생님은 똥돈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서 네 참 자신감이 생기고 네 맞아요 선생님보다 잘하시다 아니 똥돈이 뭡니까 똥돈 우리 반애들 한자로 한자로 변손 변수 아 변수 나 하나만 바꿔서 변수 변수 아니 우리 반 친구들은 진짜 네. 그림 잘 그리더라고 그 수학에 나오는 거죠 변수 네, 변수 맞아요. 아 맞네요 어쩐지 싫더라 우리 반 덕분에 알게 되겠네요 우리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구나. 아 근데 진짜 되게 인상주의인데요 아주? 아 예. 인상을 쓰고 그리세요. 그래 그런가 봐요. 주관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빛의 변화에. 이게 좀 뭔가 앤디 워홀 느낌이 나요. 파마트! 어 파마트! 우리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까 이제? 해석이. 아니 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계속 프린팅을 하면 파마트가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웃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막 갖다 붙여 우리가 어디서 나 내가 헷갈리는 그러니까 생각나서 겹치겹치 자 사운드 비면 안 되니까 계속 떠들어주세요 사운드 비면은 제가 저기 이거 10배 다시 담기로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수업 녹음하다가도 네. 약간 막 그 한 1-2초 이렇게 약간 내가 머뭇할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러면 우리들이 지루해져요 엄청 지루해지고 그래서 저는 막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는데 10분 동안 관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머, 어떻게 고문이 그럼 10배 정도 돌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5명이니까 그냥 떠들면서 하지만 잘하셨어. 혼자서 그러면 그래. 10배 정도 돌려야 혼자서 떠드는데 10분 다 채울 수 있으면 진짜 한계가, MC해야 돼.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야, 이거 완전 강조 완전. 자, 슬슬 제가 고색처리까지 하셨네요. 한번 살짝 땡겨볼게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 그래도 일반 선생님이 제일 어르신이니까 여기 담임 맞아요. 아니에요. 도덕 선생님이 어르신이에요. 담임 중에 담임 선생님 중에는 제일 어르신이니까. 자. 우와. 약간 그 저기 같잖아요. 이렇게 막 반지. 탁 껴 있는 보석이 탁 껴 있는. 반지에 좋아. 아니 색의 조화가 아주. 저게 뭔 좋아해요? 아, 균형은 생각보다 어렵네요. 균형. 반복은 되게 쉽다. 우리 반 누군가 떠오르는 굉장히 쉽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그림인데 이거? 뭐야? 선생님 그림? 아, 제 거요? 네. 아니에요. 아, 뭘 또 작업을 하십니까? 이대로 보면은 그거는 아니 항상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마다 속도 차이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선생님도 다 했는데 뭐해를 3분 만에 얘기를 하고 어떤 친구는 2시간을 미술 수업이 끝났는데도 다 완성했어. 근데 이제 누가 성실하다고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차이,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 그 약도 같은 거 그릴 때도 정말 꼼꼼하게 그린, 근데 그거는 사람의 성격 차이래요. 아,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격 차이예요.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그 여기 그 이선진 선생님의 집 약도 제가 행정실에 대신 그려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렸어요. 제가. 근데 몇 개 안 그렸는데. 그죠? 아, 누가 찾아올 수 있게. 네. 주요 건물 세 개 안에 저희 집 주로 있더라고. 주요 건물. 산성초등학교, 용동축구공원 딱 하고. 왜 자꾸? 왜 개인정보를 자꾸 얘기해요? 축구공원 옆으로 가시면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축구공원. 용정축구공원. 아니 우리 반 우리 반 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스케치를 다 했어요.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전부 다 쫙 똑같은 색으로 밀어버리더라고 그냥. 그래서 지친 거. 아 이게 힘들구나. 스케치 쉽지는 않아요. 네 어려운 거 같아요. 시간이 오래 우리 23개월 우리 애기도 이제 색칠을 하는데 이제 경계를 모르니까 모두 다 색칠하려고 하는데. 귀여워. 그럴 때 나는 모두 다 같이 모두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칠해. 다 같이 칠하고 있어. 이게 과연 대조가 맞는 것인가? 저도 되게 좀 이게 이게 강조가 맞는가? 선생님 완성이에요 벌써? 네. 아 제가 그 10분 3분 안에 다 했습니다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아, 나 근데 선생님 나 플레이를 눌렀나? 아 눌렀구나. 날라갈 거. 진짜 균형인데? 진짜 균형이에요? 과학 선생님. 왜 다리 확실히 과학. 혹시 과학 과학 전담이세요? 갑자기 과학 쪽 이름 뭐지고? 여기다가 같은. 점증을 하다 보니까 행성의 크기 변화가서 행성의 크기가 생각나. 뭐가 별. 그곳은 융합구요. 그 행성 크기 했을 때 동영상에 뭐 우주의 무서움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 너무 경이로운 거야. 지구가 진짜. 먼지만도 못해. 와. 근데 요즘에 뭐 초은하단 막 이래가지고 점점 계속 발견되고 다중우주 이런 막 나중에 거기로 이사 갈 거예요. 아. 네. 그거 되게 지구가 멸망해서 달로 이주한 그런 동화가 있거든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정치인들의. 어머. 그냥 지구에 부시착해서 거기에 도시를 만든 거였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옛날에 미국에서 그거 쏘고 나서 음모론 있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다른 과학자들은 다 얘기하죠. 아니라는 거, 음모론이라는 거. 제가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대요. 근데 진짜 끝이에요? 네. 아, 3분만에 전 진짜 이게 반복 동그라미만 그리기가 우와 성실한데? 그죠? 이 안에서 반복이 계속 일어나면서 전체가 또 반복이 일어나는. 와. 여기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궁금해하겠다들. 제가 관리 일반이 아니에요. 일반이세요, 뭐 궁금해하겠어요. 근데 진짜 손진 선생님 진짜 이쁘게 하셔. 너무 이런 스타일이 그래, 담임자에서 되게 좋은 거 아니지? 진짜 너무 미술 수업 앞에 딱 걸어놓고 자 이거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옆반 옆반에 가서 저기 옆반에서 나 이거 예로 쓰기 좀 좋은 거. 아 맞아요, 맞아. 맞아. 테두리 하는 거 좋아해. 아. 이거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 그 뭐라 그래 그 컬러링북. 아 맞아 컬러링북 같은 거 너무 스피드키즈 잘 맞춘다 되게 뭔가 내가 뭐라 개떡같이 말해보 되게 찰떡같이 말해보네 그러면 내가 삑 컬러링북 이렇게 해야 돼 구절을 안 해도 아 그거 있잖아 요즘에 칠하는 거 그거 뭐죠? 삑 컬러링북 아 정답 야 삑 하셔야 되고 이게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뭐야 일단 난장판이야 난장판 요즘에 그것도 있는데 유화 그 아, 맞아, 원래 따라 그리는 거 네. 그런 거 진짜 이뻐요. 아, 그거 막 번호 내 번호 있어.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거기 뭐 결혼 선물로 비틀즈 받아왔더라고. 아, 그리고 비틀즈. 또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 비틀즈 그 횡단보도 건네 그거요? 네, 그거를 아. 했더라고. 근데 나도 우리 집사람 선물해 주려고 시도했는데 세 개를 샀거든요. 네. 하나도 성공한 거. 그 보타니컬 아트 이런 것도 되게 진짜 생명 필요한 거 근데 그런 건 정말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근데 아이들이랑 프로젝트로 그냥 그렇게 하고 발표 같은 것도 너무 좋고 진짜 그걸 보타니컬 같은 거는요 이렇게 해서 지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번지니까 빗자루가 있어요 지우기니까 통 빗자루 우와 정말 그 뭐야 보타니컬 그러니까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색연필로 다 색칠하는 세밀화 이게 세밀화 시범을 못 보여줘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됐다 아 지금 우리 자기 밑에 서명할까요? 아, 서명해줘야지 서명이라고 아직 안 됐어요 여기 선진쌤 아직 안 됐으면 서명이라고 기다리고
자, 이제 나 낙관. 어, 낙관. 얘도 덕분에 예술으로 보네요. 진짜 오랜만에. 진짜. 친구들은 몇 개씩 할까? 이거 전부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몇 개씩 해보라고 할까요? 이거 선택해서 2, 3, 4, 5, 6개? 아, 2, 3, 4, 5, 6개 정도. 두 개 이상. 아, 두 개 이상. 그럼 두 개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너무 크게 하면 짜증나니까 적당한 사이즈로 도형으로 해. 선생님이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난 낙관을 제일 잘 그릴 것 같아. 엄마 정말 언제 도장 파왔어요, 선생님. 너무 맛있는데? 뒤에 딴 해도 뭐예요, 그거? 이건 세미로 알고 있 너무 예쁘네요. 자, 이 강의는 가급적이면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까지. 내일 올린다고 해도 보는 분들은 그날인데? 내일 올리면 내일 올리는 거, 내일 보는 거죠. 그럼 금요일날 과제인 거죠, 금요일날 과제. 아, 오늘 제가 올려서 내일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 그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학생들이 아니라? 아, 그렇죠. 와, 진짜 선생님 거를 한번 볼게요. 폰 콜 끊어주세요. 이쁘네요. 누군가요? 진짜 잘 보신다. 이건 일부러 여백개미? 이거요? 네. 하나하나 그림이 도와줘요? 도와줘요? 잘 원래 먼저 선생님 친구들 와, 선생님 해줘야 돼. 지금 이거 보면은 네. 선진쌤 거 선진쌤 거 보고 조금 아래 내렸어. 됐어요? 아니 선진쌤 거, 와, 저, 오늘. 잘했어요. 자, 그러면. 주세요. 얘는, 우리 이거 한 거, 조형 원리의 세계는 두 개 이상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 네, 너무 즐거웠어요. 초점이 안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가지고 가야 돼. 인사를 한 번. 아, 이거 근데 학생들이 좀 볼 수 있게. 아,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일단 사진 찍을게요, 제가. 네. 자, 인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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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건강 유지해.